자, 오늘은 저기 이그니스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하이 이그니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. 이그니스 창세덱에 꼭 필요한 코어덱으로 이그니스 저번에 설명드렸나 근데? 그냥 해야겠다. 일단은 기케 전원은 진공의 혼 라운드마다 180의 분노를 획득. 전원 레벨당 격투가 공격력 150 증가. 뭐 이 정도 되겠고, 팔문 스킬은 길다 길어. 일단 가드율을 올려주는데, 가드율 올려주는 그러니까 조건이 자신 진영에 이제 전원이 같은 전원이 3개 이상 혹은 그 이상 1경 2텀간 증가. 이게 리더 스킬이고, 기본적으로 이그니스가 있으면은 자기 필드에 디버프를 제거하죠. 여기 나와 있는 건 빈결, 마비, 기절, 침묵, 영혼 화염까지. 뭐, 그 누구, 뭐지? 15자질이 걸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. 혼란이라든가, 이런 건 못 풀어요. 또 못 푸는 게 뭐가 있지? 혼란 뿐인가? 석화도 못 풀고. 그리고 앞라인에 위치하면 가드율과 가드 강도가 12% 증가하고, 뒷라인은 치명타율과 치명타 강도가 12% 증가하죠. 상문 망토를 어쨌든 칼날처럼 공격한다. 자신의 분노치가 30% 이상이면은 상대한테 추가로 70%의 데미지를 입히고, 분노치가 60% 이하면 상대의 분노치 150을 흡수. 기본적으로도 이게 없어도 이게 이렇게 적용인가? 어쨌든. 그리고 경문 같은 경우에는 한열 공격 한열 공격하고 데미지율 10% 감소, 축소시킨다. 축소시키면 데미지가 10%가 감소된다는 거죠. 그리고 축소된 상태에서는 35% 추가 데미지를 주고, 아군 전체 제어 감소율 30% 증가. 동시에 이그니스의 일반 공격 및 스킬도 적에 축소시킨다. 만약 출전 턴이 3턴이 넘어가거나 절반의 격투가가 축소되면 초필살기 디스 인테그레이셔널 유니버스 길다 발동, 적 전체를 공격하고 축소시킨다. 상대가 적을수록 데미지가 강해지며, 축소된 상태에서 35% 추가 데미지 주고, 제어율 35% 증가, 전원 특성 30% 훔쳐온다. 굉장히 좋은데, 이제 뭐, 여러가지가 나오면서, 이그니스의 입지가 많이 줄어들긴 했죠. 뭐 사문 열면 이거 플러스였나? 15자질 안 되죠? 이건 모르겠네. 이건 검색을 해봐야겠어. 기니코가 세긴 세죠. 근데 막 못 죽일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,
뽕댁 막 이런 댁에서는 한 방에 갈리면은 죽고 안 갈리면은 도망가고. 근데 한 방에 안 죽는 캐릭터가 너무 많아서. 안녕하세요. 오로치만 15자질 8문.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14자질은 14자질 플러스 이 정도겠네요. 그 스트라이커로 쓰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스트라이크가 나쁘지 않아요. 이거 축소 2턴 공격력 10% 저하 랜덤으로 아군 상태 제어 아군 한 명 제어 상태 제거 뭐라는 건지 모르겠네. 영어를 쓰시네. 그리고 첫 발동 시 아군의 동일 전원 4개 이상일 경우 두 턴간 앞라인 가드 강도 12% 뒷라인 치명타 강도 8% 증가. 뭔가 많이 증가를 많이 시켜줘요. 원호 자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대신에 좀 조건을 맞춰줘야겠죠? 네, 하이, 헬로. 축소 상태 목표한테 30% 추가 데미지. 기본, 이그니스 그거랑 많이 똑같은 것 같아요. 동일 전원 4개. 이거 조건을 좀 맞추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저는 긴가판이 좀 아코로 나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. 일단 이거 모으기가 힘들죠. 모으기가. 동일 전원입니다. 동일 전원. 15자질 김. 네, 갑니다. 모든 제 이 모든 다이아를 다 꼬라박겠습니다. 아, 모든 다이아는 정정하고 될 수 있을 만큼 뽑을 수 있을 만큼만 꼬라박겠습니다. 다음이 필요하니까. 하여튼 최대한 15자질 김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. 근데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. 한 14자질로 나올 것 같은데. 나와도 차라리 14자질로 나오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네요. 일단 전속 스킬은 가드 대폭 증가시키네요. 창세 조합에 따라서 강력한 효과 획득. 뭐야 이거, 뭔가가 많아. 한 턴간 30% 증가. 솔직히 얘는 원으로 들어가도 좋을 것 같네요. 근데 이게 과연 이 가드율이 본능 이율이랑 뭐라고 해야 돼, 중복이 될지 그게 일단 관건일 것 같은데. 근데 아, 이게 게임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, 그런 자세한 설명이 없어. 패시브랑 뭐 이런 거를 확실히 명확하게 좀 홈페이지나 이런 거에 좀 명확하게 해주진 않네요. 연구를 우리가 해야 돼. 가드율은 4문, 마가키가 씹어먹지 않나. 마가키를 못 박았고 제가. 그러니까 원호니까 제가 볼 때는 중복이 되지 않을까. 뭐 원호로 넣을 필요 없지 뭐. 원호 본이랑 같이 넣을 필요는 없지. 호응격투가 4명 혹은 이상일 경우 치명타율이 20%. 나쁘지 않아. 사원격투가 4명 데미지 20%. 웅호는 한 뭐야 60% 이상의
H 보유한 목표 30% 추가. 참살? 참살이 그건가? 기혼, 가들. 가들이 50%면은 반반이네, 반반. 어쨌든 저는 이것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참. 근데 14자질은 원호가 육문으로 바뀌어서 쏴진다는 말이 있던데. 잘못 봤나? 어쨌든 뭐 이런 좋은 캐릭터가 있었습니다. 지금은 원으로 쓰기엔 딱 좋네요. 저는 더 좋은 캐릭이 없어서 이거 쓰겠지만. 어쨌든 이그니스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.